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 존경심도 꼭 가져. 우후후후. 안녕하세요. 후론도론TV의 후롱이입니다. 오늘은 반반유치원의 토드스터 보안관을 그려보겠습니다. 나 입이 아주 크고요. 약간 두꺼비가 생겼어. 아, 그래서 토드스터인가? 뭐지? 그런 것 같은데? 토드가 두꺼비잖아요, 여러분. 몰랐죠? 그랬어? 응. 토드 맞을 텐데? 아니면 어떡하지? 입부터 그려야겠네. 입부터 그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아, 나 지금 영어 사전 검색해 봐야 될것 같은데? 입을 크게 그려주세요. 크게 이렇게 그려주고 선은 이빨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살짝 여기는 좁고 밑으로 넓고 그리고 여기도 살짝 뭐라 해야 돼? 약간 구부러진 선도 있고요. 조금 잘못 그리긴 했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목이 있어가지고 다 그리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선을 따라 입에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쭉 가주세요. 쭉 가줍니다. 쭉 여기까지. 이제 머리를 그릴 거예요. 눈을 먼저 그려야 될것 같은데? 눈을 먼저 그릴게요. 여기 위에, 입술 바로 위에 눈을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반대쪽 눈도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를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그나마 얘는 조금 그릴 게 있네. 그 머리를 이제 그려줄 건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쑥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쑥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보안관이라서 모자를 쓰고 있나 봐요. 근데 모자가 아주 엄지손가락만해요. 모자를, 모자 검정색인 것 같아. 그리면서 그냥 색칠을 해줄게요. 가시오, 갓. 갓? 미니 갓? 미니 갓인가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손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뛰어서 내려와서 쭉 뻗고 있는 손을 그려줄게요. 팔 그려준 다음에 손가락, 엄지손가락 나오고, 검지손가락 나오고,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렇게 성의 없이 그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려온, 여기서 이제, 삐죽삐죽하게 생겼어. 얘는 아닌데, 이쪽 선은 좀 삐죽삐죽하게 생겼네요. 여기서 여기 손은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은. 그리고 여기는 삐죽삐죽하게 그려주세요. 근데 얘가 두꺼비라면 사실 삐죽삐죽하게 맞기도 하죠. 이제 여기 배는 뚱뚱하게 그려줍니다. 이손 바로 아래로 지나갈 거예요. 뚱뚱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배 볼록이 뚱뚱하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 너무 날씬하게 그렸어. 너무 날씬하게 그렸다. 다이어트한 이름 뭐더라? 이름 너무 어려워. 토드스터 보안관. 셰리프 그건 뭐야? 토즈 셰리프 토드스터 토스탈 셰리프 그거야 그걸 보안관이고 보안관이 셰리프야?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별을 그려주겠습니다. 좀 그렇게 많다. 얘는 그래도 좀 그렇게 있어. 좀 이거는 그래도 가르쳐주는 구색은 어느 정도 갖춘 거지. 갖춘 거지. 쭉 이렇게 발을 그려주겠습니다. 이쪽도 살짝 구부러지는 선을 해주시고, 여기는 좀더 짧게 그려주고, 발을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짠! 이렇게 그리면 토드스터 보안관 완성입니다! 색칠해볼까요?